오늘은 2022년 1월 29일 토요일 토요일입니다. 아, 저희 얘네도 봐도 없어. 터득 갔다 오자. 아니, 금방 줘요. 야, 잠깐만. 잠깐 기다리. 모자를 왜 써요? 머리 이렇게 뜨개져가지고. 모자 갖고 와봐. 머리 떡이지. 일났어? 아, 이제 있나 건데요. 예. 일나시면 우리 집은 내서 우리 두부 했거든. 순두부를 안 났어 우리 애다. 에이? 아, 그 좀 일나라 일나가지고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야, 아저씨 순두부 먹으러 오라고 해갖고 어디다 뭐 닦아주러 이거요? 이거 해가지고 드시면 돼. 자, 설마 오빠 포대기 가볼게. 두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많아요, 한 마리. 너무 많이 해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물 좀 나가 반 보면 돼, 반. 이거 안 휘저어도 돼요? 돼. 어차피 이거 시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약을 아무리 안 이거 무리로 놀이 해주면 된다. 무리로 아까 다 했던 거 놀이 하자라. 아저씨 이 틀은 이거 산 거예요? 내가 만든. 직접 만들었어요. 물 주지 마세요. 물 주세요. 물이 많아요. 다 물이 잘 안고요. 아저씨보다 아줌마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네? 아저씨보다 아줌마가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되게. 내가 더 많이 해비는 걔 코도 뭐 할지도 모르겠어. 내가 더 많이 해비 빡빡 세웠어. 가 아줌마 한 마리면 8kg인데 거의 이거 10kg 있지? 10kg 있지? 응. 콩, 그러면 콩 10kg에 한 판 정도 나오는 거예요? 5,500원인가? 그 얼마 전에 수매했는데 5,000원 전부 5,000원이면 5만원 와, 이게 두부가 5만원짜리 두부. 그다 야, 고생한 거 계산하면 이제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 거야. 수익콩 가면은 가격 싸니까 되는데요. 계산이 많아. 요 수익콩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요 진짜. 국산콩은 안 돼? 비싸서 안 돼. 원래 시중에 파는 거는 뭐 수익콩이지. 조금 있어요.
그 좀 더 떠야 돼, 지금. 떠야 된다, 아까. 떠야 된다, 아까. 조선콩 파는 거 이거는 홈은 좋은데 떼서서 안 돼. 빨리 비가 빨리 안 하면은 다 떼뿌려 밭에. 아. 그래서 말 사람들이 많이 안 해.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는 저거 연태 대원콩 파는 거 그거 많이 안 해. 씨는 옛날부터 하던 사람한테 구했지 이건. 너무 눈물한 거 아니라? 눈물했어요? 나 이거 나 꼬는 거 꼬는 거 나는 눈물했지. 깊이 들어가야 집 칼에 깊이. 다섯 개, 열 개, 스무 개, 스무 개 나오는데 한 개 5천 원 받아. 어. 제 이 요즘 나 여러 나더라도 물좀 뿌리거라. 응? 일단 옛날 딱 그 집이라 집인데 이걸 문을 넓히고 여기를 확장을 한 거지. 맞아. 아 확장한 거? 요 옛날 집들이 다 그런 식으로. 문 달아냈어. 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거지. 벽돌로 싸가지고. 아. 벽돌 새로 했다 이거. 그런 요새 생각하니까 괜히 저 벽을 털어냈네. 잘 먹었군요. 잘 먹었습니다. 아저씨는 안 돼요. 드셔보세요, 맛있는 거. 아니, 어제 원래, 어제 할 텐데, 신시 아니면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 갖고 겁나 싶죠. 오늘 먹었어요, 이렇게 해서. 아, 드셨어요? 아, 배고파가지고, 먼저 또 먹고, 향수 타고. 우리는 맨날 이거만 먹어요. 겨울철만 한 번씩 하잖아요. 누가 되게 포만감이 오래 간다. 맞아, 그래, 포만감. 여자들 다이어트 할 때 완전 직방이다. 그거 먹으라 칼에 다이어트 할 때. 예. 직방이에요, 직방. 맥 손잡은데. 예. 예. 아유, 어, 그릇을 갖다 줘야 되나? 아유, 나중에 내일 놀러 가면 가져올 때. 예. 예,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침은 좀 때운 것 같네. 그러면 이제 점심은 조금 늦게 먹을까? 응. 고기 구워서? 응. 점심 때 고기 구워서. 응. 아. 속도 아, 아침에 저런 거 먹으면 속이 편하네. 보시는 것처럼 아침 끼니는 해결했고, 이제 불을 피우겠습니다. 밥을 주고 배터리가 없네. 아, 배터리가 나. 피지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쥐 잡았어 안 잡았어? 한 대 때렸대. 요가 한 대 때렸어. 어? 저 아주 못 때렸대 요. 졸랑이 어디 갔다 왔니? 나 또 왔어. 아 얘네도 또 와요 또 와. 졸랑이 마음에 우르르 멀리네. 그래. 저렇게 생겼잖아 원래 고양이니까. 또 간다 저게. 먹고 있는데 또 간다. 쫄랑이 어디 겁이 나서 안 가. 배가 부르니까 점심에 못 먹어. 안 들어가는데 오빠. 저녁은 뭐야 잠깐만. 저녁은 그 당연히 먹어야지. 뭐 먹을 거 없나? 먹을 거래 많지 근데. 뭐지? 꼬마김밥이지. 아니 그냥 김밥이지. 우리 수임이 김밥. 어제 제가 했으니까 오늘은 수임이가. 맛은. 맛은 기가 막히네. 역시. 그냥 대충 이렇게 해갖고 먹으면 돼요. 간장 넣고, 어? 계란 넣어갖고. 포기해도 뒤져보내 보는데. 근데 맛있는데? 파는 김밥보다는 훨씬 맛있어. 비주얼이 아니야. 야. 비주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비주얼도 중요해. 맛이 중요해. 어, 보는 사람 앞에서는 좀 그렇지. 비주얼도. 괜찮아. 이건 좀 잘 말렸는데. 오빠가 감독이어서 괜찮아. 아, 여기 궁뎅이가 너무 지금 따끈따끈해져가지고 옛날이 싫다. 옛날이 싫지. 아, 나도. 아. 아, 정답 잘 못다. 아. 영화를 앞에 보고 누워 잘까?